자,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볼게요. 티 로보틱스 남겨주셨습니다. 이동균님, 매수가는 14,8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티 로보틱스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은 사실 정리하고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냥 차트를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자금이 크게 들어왔죠. 최근에 자금이 크게 들어왔고 이때 당시 제가 상승을 기억을 해보면 시간으로 크게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히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살아있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추세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자동 이 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SK하고도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쭉쭉쭉 계약건들이 많이 대기 중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번 달 혹은 6월 달 정도에 이제 로봇 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이 한 차례 무조건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티로보틱스가 지금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 저는 정리를 하고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추세 하락하면서 주요 지지 라인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12,5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2차적으로는 10,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저라면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지 라인을 확인을 했다가 그때 지지 받는 거 보고 로봇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 보고 그때 접근을 할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건 보고 가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때문에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세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바로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지지 라인 어느 정도 확보해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굳이 정리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서 요 정도 구간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집어넣는 그러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적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으신 다음에 향후에 이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서 수급이 다시 재유입될 때 그때 축소해놨던 비중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매매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 로봇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한발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따라서 매도 이후에 앞으로 지지가 되고 시장에 관심이 다시 강하게 들어올 때 재매수해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